올해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가 주 당국이 처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직원 1만 명 이상을 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아직 해고 인원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의원들과 주 간부들에게 직원 1만 명에서 1만 2천 명, 즉 전체 노동력의 5% 이상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쿠오모의 이런 계획이 쉽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쿠오모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주 당국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출의 15%가량을 삭감하는 재정을 발표할 계획인데 당장 직장을 잃게 되는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주 당국의 지원을 받던 주민들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내달 12일 퀸즈 플러싱에 펼쳐지는 2011 우리 설 퍼레이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퀸즈 한인회에 따르면 올해 우리 설 퍼레이드는 지난 9년 내 가장 많은 한인단체들이 참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퍼레이드는 오전 11시 백구경찰서 앞 유니온 스트리트에서 출발해 샌포드 에비뉴를 경유해 메인 스트리트과 37 에비뉴가 만나는 지점까지 진행되며 퍼레이드 후에는 떡국잔치와 함께 전통 문화 공연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퀸즈 한인회는 우리설 퍼레이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오는 27일 오후 7시 퀸즈 금강산 연회장에서 퍼레이드 후원의 밤 행사를 엽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명석 회장의 취임식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